가서 들어가서 뒤에 거 타자. 네 명이요? 아, 세 명이네. 타는 건 자유죠. 예? 일단 순서대로. 아,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어. 안녕. 맨 뒤에 거 타야 되는데, 우리. 아, 4인승. 4인승이요? 안녕하세요. 순서대로 타시면 돼요. 아, 순서대로 해요? 네. 아, 혹시 죄송한데, 이게 카메라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 나오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좀 안 나. 이쪽에는 안 돼요. 아, 안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순서대로 타시면 돼요. 아. 아, 방법이 있다. 가자, 가자. 그럴까요? 예, 어,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기 기다리셨다면 네. 역시, 인지도가 사람을 살리는구만. 역시. 원래 안 되는 건데, 이게 또 다 알아보셔가지고. 역시, 사장님이.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아, 따로 챙겨주세요, 선생님. 선생님이 챙겨주신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불러주신대. 아, 선생님이 카메라 찍으니까 여기서 대기하고 있으면 출발할 때 제일 뒤에 거 태워주신대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예, 네, 아까 방금 드렸어요. 여기 앉아있으면 챙겨주신대요. 네, 네, 세 명이야. 어, 좋지. 왜냐면은 지금 이제 출발하니까 다 출발하면 그 다음 거 태워라고. 지금 이제 출발하는 거야. 4시에 출발. 물 좀 챙겨서 타라고? 아니, 근데 그렇게 뭐 여러분들 그 정도로 힘들지 않아요. 지안아, 오빠랑 둘이 있는 거 불편해? 아니, 아니. 나 너무 좋지. 나 좋아해?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언제 롤바이크를 타보겠어요? 공기가 너무 좋네요. 여기 너무 좋죠? 뭐? 물? 아, 천 원짜리 있어? 봐봐. 만 원짜리야? 아,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리액션용 천 원짜리 없어. 엉덩이네. 그거 다 썼어. 리액션 한다고 다 써버렸어. 아, 그렇게 목마르고 그러지 않아. 휴게소가 있긴 해. 그치, 중간에, 맞아, 맞아. 어, 중간에 한번 멈춰. 아, 두근두근 되네. 저기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두근두근. 1년 만에 탑니다. 작년에는 혼자 와서 4인승 혼자 끌었습니다. 한 시간 걸렸어?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데, 어, 천천히 타면 한 시간. 재밌다. 사진도 많이 찍고. 두근두근 바이크. 두두바, 두두바. 현재 메인바이크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메인바이크 탑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티켓을 발권하신 고객님들께서는 탑승장으로 이동하여 거의 전자여성이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현재 메인바이크 탑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티켓을 발권하신 고객님들께서는 탑승장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 이거 타봤다고? 응. 작년에 혼자 왔어. 진짜 혼자 새벽에 감성에 젖어서 택시 타고 다운랜드로 20만 원 주고 갔어. 진짜? 어, 갔다가 아무것도 안 했어. 갔다가 혼자서 삼척 왔다가 태백 갔다가 버스 타고, 어, 혼자서. 진짜? 어, 2박 3일 우울에 뒤질 뻔했어. 그래. 저 저것도 타고 왔어. 저 레일바이크도 타고, 그다음에 아까 케이블카도 혼자 타고. 그 굴도 가보고? 굴은 못 가봤어. 예, 강원랜드 갔었어.
근데 별로였어. 사람들이 다 눈에 초점이 없더라. 다 이러고 있어 그냥. 심지어 빈자리 하나 나왔길래 앉아갖고 하고 있는데 누가 내 등 두드려더니 뭐냐고. 예? 옆에 담배 안 보이냐고. 예? 자기 하던 거라고. 나오라고. 근데 심지어 그 5분 동안 내가 땄어. 그러고 나왔어? 더 있었어? 아, 나왔어. 아니야. 마카오 같은 느낌 아니야. TV 드라마 나오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 없어. 거의 4, 50대 막 아저씨들, 아줌마들 엄청 나. 그리고 다들 그냥 눈빛이 그냥 세상 다 산 사람들 있지. 너무 집중하다가 하다 빨릴 것 같아. 왜 손들어? 드림랜드이신 분 손. 드림랜드가 뭔데? 드림랜드가 뭐예요? 그런 건가? 강원랜드. 드림랜드 뭐지? 자연. 출발한다. 놀이공원. 우리 부르시는 거 맞지? 저기 저번에 부르시는 거 아니야? 오시는 거 아니야? 진지하게 임지한 누나랑 사귀고 싶다. 열혈 팬 해, 열혈 팬. 혹시 몰라. 감사합니다. 셔리는 열혈 팬 몇 명이나 만나봤어, 실제로? 한 번도? 아, 한 명이 대학교 후배였어. 군드류님이 별풍선 101개를 선물했습니다. 셔리 소화제 먹고 좀 개안나. 셔리 소화제 먹고 좀 개안나? 어, 개안나 오빠야. 든든한 아이가. 건미야, 이거 건미. 건미. 건조미. 건강미남. 건강미남. 2박 3일이고요. 내일 이 친구들은 춘천으로 가서 강남으로 가고요. 군드류 님이 별풍선 101개를 선물했습니다. 군님도 화이팅 기윽기윽. 아니, 사람이 3명인데 왜 2명만 챙겨주세요, 형님. 지한이가 뭐가 됩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그니까 출발하기 싫어. 아, 저 다 보내. 군드류님이 별풍선 101개를 선물했습니다. 지한님도 기운. 아,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도 고생했는데 드류님. 아무리 이 자리 없이 방송 보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도 서운하죠 형님. 예? 조관홈은 그냥이라고요? 고생하라고요? 제가 챙기겠습니다. 조관홈은. 예. 쿤지오프리님이 별풍선 101개를 선물했습니다. 일단 조관홈 챙겨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지호님 주셨어? 지오프리님이. 지호님 갈지요. 지오프리님 감사합니다. 갈지요. 형님 그 고생하는 우리 양동이랑 포도당이랑. 아, 그만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근데 카메라를 고정할 수가 없는데 내가 찍어야 되면. 아, 하긴 뭐 페달은 발로 밟는 거니까 상관없겠다. 그래, 도당이 챙겨줘서 고맙고. 야, 전국적으로 비 오는데 지금 강원도만 안 온대. 대박이다, 축복이야 진짜. 축복. 오. 비 오면 좀 우울해지고 그래 니네는? 어, 맞아. 그래? 날씨 타? 몸이 타. 아, 몸이 타. 되게 일어나기 힘들구만. 오시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 간다. 저리 봐. 오, 저 고양이 또 고양이. 고맙습니다. 맨 뒤에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어디로 타면 돼요, 선생님? 아, 여기요? 안전벨트 하시고요. 머리 조심하실게요. 저희 가운데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고요. 예. 벨트 하실게요. 네. 아니요. 출발하기 전에 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5.4km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돌아오실 때는 저희 셔틀버스 타시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아, 네. 출발하셔서 1km 정도 가시면 휴게소가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휴게소에서만 정차 가능하시고요. 예. 바이크는 한 대씩 떨어져서 갑니다. 예. 충돌하시거나 하시면 충돌하신 뒷바이크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예. 가운데 브레이크 사용을 잘 해주셔야 되시고요. 브레이크를 제가 이렇게 브레이크 반대로 됩니다. 반대로 당기면 브레이크. 네. 페달을 넣다 보시면 주머니 소지품이 잘 떨어집니다. 네네. 지퍼 있으면 지퍼 채워주시고요. 네네. 가방 있으면 가방에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이동하시다가 분실하시거나 하시면 저희가 못 찾아드립니다. 네. 바이크 앞쪽 천장에 보시면 바이크 번호 있습니다. 네. 이동하다 보면 중간에 사진이 자동으로 찍히는 보조종구가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2인승 바이크 출발하고 네, 4인승 이제 갈 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뒷 바이크는 없죠? 저희가 제일 마지막이죠? 지금 현재로는 아, 알겠습니다. 네, 왜냐면 예약자분이 지금 한 분이 안 오셨는데 연락을 안 받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 고장에 있는 건가 봐. 뭐 떨굴까봐? 아, 아니야. 이거 어차피 발로 하는데, 뭐. 니네 페달 밟지 마. 내가 할게. 진짜로? 어. 아니야, 나도. 아니야, 니네까지 밟으면 너무 빨라서 그래. 아, 나 혼자 할게. 니네는 저기 핸드폰으로 경치 구경하고. 와, 저 고양이 저. 길고양이 저거. 야옹아, 위험하다. 위험하다. 근데 고양이는 길고양이도 깔끔하더라, 애들이. 맨날 헬트니까. 어, 그루밍을 하니까. 오빠 하는 거 보고 나도 해봤는데? 와. 저거 엄청 저거 처음에 재밌거든? 나중에 혼자 하다 보면 겁나 비참해. 아니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아. 어? 이게 왜 움직이지? 브레이크 한번 잡아보자. 오. 아 그러면 오빠. 응? 오빠래. 오빠다니. 돌려. 아 오빠는 그거 들어. 우리가 돌릴게. 아이 그러지 말라니까. 그리고 오빠 위험한 브레이크 잡는 거. 아 택시. 처음 하셨나봐요? 서울에서 오셨나봐? 어? 그 3천. 3천. 강원도로 와서 먹어봤나? 감자는 먹어봤나? 감자요? 아직 감자 못 먹었어요. 감자를 먹어봤었어야지. 요것은 이제 출발해갖고 저 5km 코스고 또 아가씨도 왔으니까 오늘 제가 잘 모실게 알았죠? 저희 근데 제주로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거 맞죠? 그죠. 이제 갔다가 못 네. 들어가는 거 아니죠? 말만 잘하면 네. 돌아올 수 있게 해드릴게요. 네. 사장님 자, 오른쪽 저게 정자. 정자. 알죠? 물어본 거 있으면 다 물어봐. 나? 33? 총각이요. 거짓말! 네, 총각이요. 서울 살다가. 33. 너무 잘하시다. 농담이야?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갑니다. 앞차와의 거리 간격을 유지를 위해서 조금 제가 속도제 할 테니까. 아, 좋아, 좋아. 진짜 근데 누구 닮으신 것 같아요, 기사님? 나? 네. 나 저 그거 닮았지? 뭐야? 이용식. 뭐야? 오, 앞차의 속도 이용식이 누구예요? 아, 있어? 옛날 코미디언.
봐도 가보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자, 앞차와의 거리 간격을 위해서 우리 열차 잠시 쉬어갑니다. 오늘도 승객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제구세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징발러 앞차의 간격 유지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저 제가 유지할게요. 편하게 교체하겠습니다. 예. 와, 앞에 브레이크 좀 밟고 앞에 놓으세요. 아, 브레이크 놓으라고? 네. 와, 이거 신기하다. 여기 주차장 같다. 주차장. 오오오 기계식 주차장 같아. 오오오 하이. 감사합니다. 운전 몇 년째 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 한 올해도 13년째 됐지? 13년째요. 근데 여기서 여친은 구하셔서 오신다고 왜? 여친 없어 아직. 아, 내 배터리! 제가 밀고 있겠습니다. 아, 13년 아니시구나. 아, 13년 됐어. 아가씨들이 이뻐갖고 긴장했구만. 저희가 알아서 갈게요. 네. 알았어. 저희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알았어. 거리간격 유지할게요.
차와의 거리 유지. 애들이 좋아서 밟는 거야. 애들이 좋아서. 어, 재밌어요. 좀만 하다가 지치면 말해. 내가 할 거니까. 와, 근데 너무 좋다. 딱 트인다 뭔가. 좋다, 좋아. 체한계 수능 내려가는 기분으로. 시원해. 기차가 없으니까 부담이 없다, 그렇지? 어. 잠깐만 멈췄다 갈까? 얘들아, 밟지 말아봐. 내가 진정한 브레이크 잡지 말고. 안 돼, 안 돼. 자, 봐라. 진정한 속도를 보여줄게. 앞차 내가 들고 있을까? 앞차랑 아니. 한번 찍어. 아, 네가 어, 또 떨어져. 아, 네가 너 찍어. 너 찍어도 돼. 아니야. 해줘야 되잖아. 그게 없어서 이건 좋다. 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 남자 내 맘 하나 몰라주는 그 남자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남자 불쾌지수 1도 없어 오늘. 틈이 없었어 아무렇지 자동 바이브레이션이네.
좋아. 아, 이건 좀 찍어줘야겠다. 아, 여러분들, 우리 시점. 앞에 정체공원이다. 샤리샤리샤리샤리. 미쳐, 샤리샤리. 스페인 앞바다 같아, 여러분들. 마드리드 해변 같아. 진짜 가봤어? 아니. 사진으로 봤어. 와, 그렇지. 아, 너무 좋다. 아, 진짜 오늘 해모가 진짜 대박인 것 같아. 공원적이야. 오르막 구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왜 앞차들이 정차 못 가냐면, 봐봐요. 오르막 구간입니다, 지금부터. 보통 이때 연인들이 여기서 헤어집니다, 이제. 오빠, 좀 밟아봐! 아, 여기 좀 밟아봐! 여기 있대, 여러분들. 아, 니네 좀 쉬어. 맡길게, 그럼 나를. 어, 진짜 좀 쉬어. 왜냐면은 또 최근 투어기 때문에 단단한 허벅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 언제? 응? 어, 원래 반바지 입고 있었지? 응. 바지에 저 귀에까지 올라갔어요. 핫팬츠 아니야? 깜짝 놀랐네. 핫팬츠. 단단한 허벅지. 시청자 오르는 거 봐라. 썸네일. 와. 와. 5점을 돼요? 앞차와의 간격. 바로 앞에 사람이 있었네. 20명 나갔다. 20명 캐릭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20명 캐릭터 없지? 왜 이렇게 안 가지? 오, 자동이다. 자동이다. 약간 자동이다. 약간 해줄까? 자, 지금부터 전기야. 우리가 안 밟아도 간다. 아, 여기서부터 자동이다. 뒤칠 수 있으니까. 오, 좋네. 오. 감성이. 배려해준다. 괜찮대요. 아무도 안 밟고 있지. 아, 그래서 천천히 가는구나. 근데, 잠깐만. 앞이랑 바뀌었는데? 어. 어, 거리 유지 좀 하자. 그럼 많이 시끄러우시면 말씀하세요. 뭐가 시끄러워? 아니, 뭐 소음이 시끄러운데. 아니, 아니. 아니 그 마이크 있었어. 아. 아하. 마이크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뒤에 아무도 없어서 되게 좋다. 그치. 카메라 찍을 때 불편할 수도 있고 이런 건. 오르막이라 자동구간 있나 봐요. 작년에 오빠 왔을 때 혼자 왔을 때 겨울에 왔었거든. 어. 그때랑 또 다르다. 그때는 추웠어. 그치, 바람 많이 불 것 같아. 파카 입고 탔는데, 그러니까 좀 거리감 유지 좀 하자. 브레이크 좀 잡을게. 앞에랑 너무 가까워. 겨울에 진짜 추웠을 것 같아. 맞아. 최고 속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 여기가 이제 황영조 마을. 황영조 알아? 마라토너? 응, 알지. 어, 그렇지. 우리 또 나이대가. 황영조 씨의 본가여가지고, 여기가 여러분. 아, 황영조 마을. 어. 강원도 분이시구나. 세계적 마라토너를. 너 마라톤 해봤어? 어, 나는 마라톤 순천시에서 3등 했어. 몇 년 나갔는데?
저 4,000명? 그 남승용 마라톤 대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손기정 선수 아시죠? 우리나라 네. 베를린 올림픽 나가서 일장기 달고 눈물을 네. 흘렸던 네. 그때 그분 1등 할 때 3등 하신 한국인이 있었어. 근데 1등에 묻혀본 거지. 맞지 여러분들? 남승용 선수 검색해봐. 우리는 모두 손기정 선생님을 기억하잖아. 어. 근데 내가 알기로 손기정 선생님이 1등에서 상대적으로 묻혔는데 어. 그럼 마라톤 풀코스가 몇? 아, 42.19km. 와, 나왔네. 마라톤이라는 게 왜? 여러분들, 이란에서는 마라톤을 안 합니다. 왜? 옛날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 때 생긴 게 마라톤입니다.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란이라는 나라에서는 그 페르시아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란에는 마라토너가 없어요. 역사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인지 알지? 그게 이제 42.19km. 그리스의 그, 어? 지루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중간 코스 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잠깐 쉬어갈게요. 벌써? 브레이크 누가 밟냐? 발 아프지? 이거 브레이크 밟지 마라. 왜? 어, 여기 아저씨가 알아서 해줄게. 조심하시고. 아 예. 저 번호 확인하시고 쉬었다 갑니다. 예. 오, 출발하고 있어요. 많이 오십니다. 예. 쉬었다 가자. 예. 얼마나 쉬나요? 5분 안쪽으로 쉬어요. 아. 93번 우리 제일 뒤에 거. 화장실도 왔다가 마실 것도 좀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올라. 응. 여러분 5분만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2km 이상 왔나? 반 왔다고 합니다. 손이가 화장실 갔고 우리 매점으로 가서 뭐 좀 사올게. 본천에서 2인승 바이크 타고 오신 분도 출발 준비합니다. 답변해주세요. 안녕, 여기 조심해야 되겠어요. 어, 저기 매점이 있어요.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아, 공천자가정에서 2인승 바이크 타고 오신 분들, 공천자가정에서 2인승 바이크 타고 오신 분들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도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지? 응. 운전하는 거 재밌어. 뭐 먹을까요? 맥기는 그만 먹고 싶은데. 마실 것 좀 먹자, 그러면. 마실 거 안 먹어도 돼. 나는 안 마실 거 171이요. 아이스크림? 한 번밖에 없어. No? 언니 뭐 먹고 싶은데? 아빠, 그냥 뭐 사주지? 일단 두 개는 내가 당신이 하는 거 결정. 이거? 우리 트레이비. 쿠니는 뭐 좋아해요? 쿠니는 뭐 좋아해요? 게더레이. Here. 나고. 공천과 2인승 타고 오신 분들 고생하시고 공천에서 참 있을 NO 핫도그? 라면? 핫도그면은 공천에서 타고 오신 분들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바이크 출발합니다. 에너지 음료 바이크 출발하고 싶다. 감사해 주세요. 핫식스나 레드보? 국민과 바이크 타고 오신 분들 고생하세요. 바이크 출발합니다. 나도 그래도 이거 빼 계산 여기서 할 수 있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사발면 하나. 93번. 예? 갈게요. 아유, 그렇게. 갑니다. 이렇게 타이트해. 이거 시간이 왜 이렇게 짧죠? 시간 땡겨가지고. 네. 예, 고생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마지막 3번까지 갑니다. 이거 옛날 그 1박 2일 김종민 그거 우동 먹다가 그거 한 것처럼. 지금 마실래요? 없어? 나 한 모금만 먹을게. 거기 그 홀더 있어? 여기 노란색 매장에서 앞쪽에 도착하신 분들 수고하십니다. 마이크 작동하세요. 응. 앞쪽에 오신 분들 마이크 작동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이거 라면 시키면은 물 넣고 그러니까 바로 와야 돼. 하면서 먹어야 돼 여기서. 시간이 땡겨졌나 봐요? 여기 또 가지도 않아. 아니 진짜 너무 시간 너무 빨라. 그 뭐지? 만약에 혹시나 대변 보면은 끊어야 돼. 끊고 나와야 돼. 나와. 어이 비 오면 대박이겠다. 근데 남아서 안 돼. 나 13번인지 몰랐어. 이거 맛있어? 아, 막 뛰어온다. 되게 잘 돼있다. 그럼 날래? 응. I don't care. 괜찮아? 응, I'm okay. 아니야 아니야 돌아오는 거 아니야. 저거는 저기에서 오는 사람. 우리 이제 동굴도 들어가고. 92번 여러분 마이크 뺐다고?
안 오죠? 화장실에 있으시라니. 수변에 온 것 같아. 96분 없죠? 분이 없어. 차 뺄 때. 견인, 견인. 차 견인해 갔대. 96분 없죠? 마이크 빼겠습니다. 마이크 견인해 갔네. 어떻게 가라고. 걸어가야 되는데. 똥 싸고 왔어요. 똥. 똥 싸고 왔단 말이에요. 나는 그때 왔을 때 평일이라서 사람 거의 없었잖아. 나는 완전히 그냥 널널했어. 한 20분 넘은 것 같아. 인사하신다. 왜 인사 안 해드려? 아, 우리는 시청자분들한테 인사하시고. 지나가는 사람들끼리 인사한다. 미세먼지 살다가 그리고 뭔가 해운대에 피부가 촉촉해지는 것 같아요. 자연 미스트. 지안아 밟지 말자. 지안이가 앞으로 안 보고 돌진하네. 아니 평소에 스쿼트를 얼마나 하는 거야. 스쿼트 여기서 안 해가지고 몸이 좀 근질근질하네요. 언니랑 같이 스쿼트 할까 이제. 나중에 아이들하고 오면 진짜 좋겠다. 애 타면서 같이 얘기하고 막. 달리고 싶다. 100만은 달리고 싶다. 그렇습니다. 해무가 산을 덮었어 얘들아. 너무 멋있다. 어 뭐야 갑자기 씨, 풍경 찍고 있는데 씨. 민박 이렇게 많네요. 민박도 감성이 있지. 약간 주인 아주머니와 커넥션. 보시면서 힐링하세요 여러분들. 네가 웃고 있을 때마다 넌 이렇게 울어버리게 만드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네가 사랑이 아니길 바랬어. 너만은 언제나 나이기를 바랬어. 이렇게 타고 순천까지 가고 싶다. 아 캠핑카 멋지네. 캠핑카에서 샤워도 할 수 있어? 똥도 쌀 수 있어. 아이 뭐해? 똥도 쌀 수 있어 진짜로. 침대 같은 것도 있나? 다 있지. 어. 2층에서 자는 거야. 저기 동그란 어. 저기 천장에 침대를 펼쳐서 위에서 자는 거야. 어. 침대에서 다 돼. 아니 저 캠핑카에서 다 돼. 너네 그거 알아? 관광버스 개조해서 관광버스에서 하는 사람 있잖아. 어. 아 진짜? 관광버스를 신혼집으로 해가지고 그거 봤지 여러분들? 거기로 택배로 받아.
알지? 관광버스에 사는 남자. 친혼집이야. 부부인데 거기 살아. 우와. 관광버스 안에 다 있어. 아 근데 형 화장실이랑 이거 다 있다고? 아 그럼. 아 그런 거 다 개조해서? 어. 와. 어, 집, 어, 거기서 애도 키워. 집시맨, 맞아. 와, 와. 맞아. 아, 맞다. 세탁기 사야 된다. 자, 여러분들 앞에 보이시면 이제 동굴 하나 보입니다. 동굴. 동굴로 들어갑니다. 황영조. 더 빨리 밟으면 빨리 가는데. 좀 기다렸다 빨리 지나가. 그렇게 쳐불자. 스피드를 좀 느끼자. 좀 이따. 조금 천천히 가자. 지금부터. 이렇게 가자. 밟지 마봐. 좀 이따 우리 스피드를 느끼려면 보낸 다음에. 근처에서 한우 먹을 거야. 실장님 그 근처에 한우. 저기 근처에서? 그리고 숙소로 가야지. 숙소에서 짐 풀고 한우 먹어도 돼. 거기 좀 더 좋지 않을까? 숙소로 가자 먼저. 해 떨어지기 전에. 너는 하루에 가장 많이 먹어본 건 몇 끼 먹어봤어? 글쎄, 열 끼? 쉬었다가 또 먹고 그게 열 번. 그렇겠지. 먹다 잠들었달까. 와, 야, 하루구나. 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죠? 다 먹어지더라. 근데 조금 조금씩 먹겠지. 10세끼라니요. 내가 10끼라 그랬잖아요. 언제 13끼라고 안 했잖아요. 황영조, 황영조, 황영조 금메달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애틀랜타 올림픽. 와우. 강원도가 원래 고향이죠? 여기. 너무 좋다. 와. 마당 있는 집 살고 싶어, 지환이? 오. 그래? 오. 알았어. 같은 거네. 고기 잡은 거. 여기? 그 앞에 앞에 있잖아. 바지 걸려있는데 옆 왼쪽. 그거 다 보이잖아. 자동 구간이에요. 절대 서행 아래.
전토지는 헤아리 에이바이크 사고짐으로 키스를 금지합니다. 그런 거 없는데 키스 금지는? 접근을 금한대. 대한민국은 표현 자유 국가인데 무슨 키스 금지가 어딨어? 본 지역 설치된 전화 공고를 얘들아, 댄스 타임. 우리 이렇게 나와. 저쪽으로 오세요. 오세요. 저쪽으로 오세요. 저쪽으로 오세요. 지연아, 어? 차도 무관이니까 안 밟아도 돼. 아, 진짜? 어, 전기라서. 아, 근데 느낌 있다. 여기를 내가 작년에 이 똑같은 걸 혼자 왔었다고 아, 그래? 생각해봐라. 혼자서 뭔 생각했나. 너 그때도 이거 왔어? 어. 살균이라니. 저런 게 너무 멋있어. 나도 이런 거 너무 좋아. 그렇지. 사람 막 완전 어. 그리고 이유 아 나 그런 거 뭔가? 난 저런 거 마을. 되게 이런 사람 진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아니야. 겁나 심심하지. 그래? 아니, 야, 우리 다 같이 여기 살잖아. 나 예전에 시골 살 때 그 말이 제일 도시 사람들이 온다. 아이고, 너는 항상 여기 살아서 얼마나 넌 진짜 좋겠다. 속으로 더럽게 심심한디. 막상 얘기했다. 하루 이틀 살면 모르지. 막상 현지인 되면 심심해. 할 것도 없고. 아, 근데 그러면 좋아. 예를 들면 나랑 지안이 친하니까 나 여기 살고 지안이 바로 옆에 살고 너 여기 살고 그럼 최근 옆에 살고 위험하겠지? 아! 아, 왜 그래? 어? 눈을 꼭 걸어 잡고 해봐야 한다. 밤마다 무슨 뜻인 거 아니야? 결이야, 지안아, 라면 먹자. 나 너무 출출한데. 라면 먹자. 맥주 한잔 보낼래?
우리 막 둘 다 이렇게 돼서 굴러다니니까. 상상했는데. 나 상상했어. 아, 좋은 상상이었니? 어? 산책을 하세요. 와, 삼척. 나 근데 삼척 하면은 인걱정이 생각나. 인걱정? 응. 왜? 삼척 뭐 이런 느낌. 몰라, 그 삼척 그러면 인걱정이 생각나. 그 느낌이 있네. 어, 맞지? 아, 이 노래 큰일 났네. 삼척으로 오세요. 약간 거의 수능 금지곡인데. 와, 이거 뭐야? 5인 사격 유발? 뭐? 보여? 개방 시간 이후에 오면은 5인 사격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니 준수하래. 어, 너무 무서워. 여기는 8시부터 8시까지. 8시 이후에 오면은 5인 사격 당할 수 있으니까. 설치기랑 패스나면 안 된대요. 해안부 내전에 영화 해안선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와, 위에 너무 멋있다. 아, 진짜. 맞아. 배추도사, 무도사, 옛날 옛적에. 삼척으로 오세요. 배추도사, 무도사 노래 그거 맞아? 뭐, 옛날 옛적에. 배추도사, 무도사. 아, 은비까비 옛날 옛적에. 여기는 아쿠아리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 신비 아파트네. 응? 신비 아파트. 신비의 해저 터널. 아쿠아리움 많이 가보셨죠? 저희 삼척에도 아쿠아리움이 있습니다. 와, 산에 아쿠아리움 있네요. 안에 들어가시면 상어도 있고 고래도 있고. 귀여운 뚜루루뚜. 상어. 뚜루루뚜루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아빠 상어. 나 왜 안 해주는 거야? 나. 어? 이번엔 무슨 노래가 나올까? 오, 이거 상어다. 고래야, 고래. 고래다. 오, 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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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라 자동이야. 안 밟아도. 오! 폴라이프.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 여러분들 여자친구 생기면 꼭 한 번씩 와보세요. 거의 페달 밟을 일이 없어, 맞지? 어. 페달 밟을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아까 콘솔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엄청 빨리 갔어요. 좀 춥지? 아니요, 산다고 하잖아. 내 거 셔츠 입을래? 내 거 셔츠 벗어줄게. 아, 벗어줘. 지연아.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진짜 오빠. 이거 하면 돼. 아니야, 오빠 아니잖아. 아니야, 나 진짜 돼지라 더워서. 아, 진짜? 그렇다면 아. 잠깐만.
진짜 추웠을 것 같은데. 떨릴 것 같아. 오, 이거 어울린다. 너무 그럼, 예쁘다. 신나. 그러게. 안녕하세요. 옷은 이뻤네. 이쁘다고? 너무 예뻐. 지한이 추워? 오빠 티셔츠 벗어줄까? 어. 그래? 벗어줘. 나 좀 벗을게. 맨몸으로 타면 졸라. 병신이 짜리겠다. 맨몸으로 도착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저 새끼 뭐라고. 나 혼자 중국인 있잖아. 아우다 하우다 베이짜 하우라이 시거 시거. 지금 열차가 들어온. 아 지금 거의 나온. 거의 나온. 와. 아 너무 좋다. 와 저 캔을 모아놨어. 그러네. 내일 일찍 일어나려면 오늘 일찍 자야겠다, 맞지? 그래도 오전에는 니네 버스 타야 되지 않겠냐, 10시에? 11시 적어도? 강남에 그래야지 한 1시에 도착하니까. 내가 1시 그거니까. 어, 얘 사진 챙길 거예요. 딱 한 시간 걸렸네. 어, 근데 한 시간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어. 시간 금방 가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데도 지루하지 않았죠. 차는 앞에 실장이 대기 중. 감사합니다. 자, 방송 보신대? 슬쌍님. 재밌었어. 이거 내 작년 때 추워가지고. 진짜? 올해도 봤어요. 누구요? 아, 최군님. 아 진짜요? 아, 진짜 혼자 왔어요. 아 혼자 왔어요. 아이 창피해라. 아이 창피해라. 이쪽으로 오셔서 사진 한 번씩 찍어 사진 봤는데 너무 다 따로 놓으시던데. 그래? 봐보자. 확인해보고 인출해가자. 나 카드 어디 실장님한테 있지? 핸드폰에. 아 이렇게 내리실 건데 사진 한번 찍어주면 저희 9 93번인데 사진 좀 확인 가능할까요? 예. 들어가도 될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이거 보면 안 된대. 보면 안 된다고? 이거 그러니까 화면에서 나오면 안 된대. 결제하기 전 정도. 아 인출해 주세요. 사진 대장 보여 주시겠어요? 아. 12,000원이에요. 네. 아니. 근데 애매하지 않아? 아 근데 시청자 보여줘야 되니까. 아니야. 이거 하셨어요. 왜 오른쪽 거 두 개? 이걸로 못 타야 돼. 오른쪽 거. 아니 다 따로 놀아요. 저거 시청자 보여줘야 돼.
다 안 보고 있어. 카드 계산 되나요? 네, 카드 네. 가능합니다. 네, 네. 밖에서 기다릴게요. 바로 인출 되나요? 네, 12,000원 네. 결제도 하고. 네, 실장님. 아니, 사진이 겁나 웃겨. 그냥 언니 안 보는 게 나아. 어? 사진이. 진짜. 앞에 앉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나마 뒤에 앉아서 다행이야. 인출 아니야? 사진? 출력이야? 아, 출력이구나. 아, 진짜. 어? 그러니까 보여드려야 되니까 시청자. 아, 우리 카메라 찍으면은 보통 사람들 와서 자기 핸드폰을 찍어봐라 그러면 돈을 못 벌잖아 이분들도. 오, 너 어울리네. 가방 똑바로 왼쪽. 아니 왼쪽. 뽑았어? 예, 올려봐. 아, 너무 싫어. 올려봐, 예, 올려놔봐. 데뷔 혼자 하고 있다. 와, 언니 잘 찍었다. 언니 이걸 또. 저거. 얼굴에 딱 맞췄어. 챙겨 놓읍시다. 사무실에 갖다 놓읍시다. 다 추억이니까. 갑시다. 담배 한 대 피워야겠다. 가자, 차로. 아이고. 차 어디 있어요, 시장님? 직진이야. 직진? 왼쪽 직진. 왼쪽 직진? 어. 근처에 그 한우 보셨어요? 네. 아까 보내놨어요, 아까. 나한테 핸드폰? 나 핸드폰 안 들고 있잖아. 단체. 아. 그 핸드폰 어디 있어요? 나 핸드폰 나한테 없어. 있잖아요? 어, 차에 두고 내렸어. 아. 안 가져왔어. 숙소로 먼저 갔다가. 네, 그래야 돼. 그 예약 시간이. 그 배가 안 꺼져서 안 꺼져셨을까봐. 8시. 아, 소고기 집? 네. 꼭 확인. 숙소 먼저 갑시다. 왜냐면 숙소가 좀 불안하긴 해. 확인해야 될 것 같아. 분명히 10인실이라고 예약했는데 막상 갔다가 답 안 나오면 빨리 우리는 저 다른 데로 예약해야지. 담배 한 대만 피웁시다. 네, 저 피는데. 아, 그래? 아, 그럼 이쪽으로. 어, 조심하세요. 처음보다 같이 여행 가는 기분이 좋네요. 그쵸?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예상 밖의 감동이었어.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숙소를 간다는 거? 8시에 밥을 예약했다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건 지금 8시에 그 밥을 예약했다는 게. 8시라면 뭐 정말 배고플 시간이죠. 아, 배고프네. 오늘의 콘토 어떻습니까? 오늘의 콘토가 너무 힐링되고 좋네요. 체한 건 좀 괜찮으셨나요? 아이고, 다 내려갔습니다. 문이 안 열리네요? 문이 안 열리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문이 안 열리네요. 와. 이런 벽화도 있어요. 네.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바이크가 신나서 맞아. 먹고 자고 놀고. 아, 뒤에 되게 이런 분위기 난 되게 좋아. 괜찮아. 열렸어요. 네.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처마 밑에서 또 처마 밑에서 또 먹어야 될 것만 같은.
대학생 같나요? 이뻐요. 나도 내가 뒤로 갈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쉬어야겠어? 아. 아, 아까 그 터져가지고 좀 아쉽다. 거기? 아까 잠깐 터졌을 때도 되게 예뻤거든요. 아, 벨벳님, 감사합니다. 진짜 실장님이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긴구나. 추우시면 히터 틀어드려요? 아니, 히터까지는 오반데. 벨트. 다툼이 멋있다. 숙소까지는 얼마나 걸리죠? 20분? 25분? 10분 안에 갑시다. 아니, 뒤로 뭐 넣을까? 어? 어? 아니, 지금 말할게요. 난방 되게 예뻐. 그래? 진짜 웃겨. 꼬꼬, 저희는 지금 여러분 해일 바이크를 타고 나서 해일 바이크 해양 레일 바이크 해양 레일 바이크를 타고 나서 정신 차리시라고요. 무슨 바짝 차리셔야 돼요. 숙소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숙소는 어디죠? 숙소는 바로 10분 거리죠. 네, 10분 거리입니다. 바로 10분 거리. 금방 도착하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시라고요. 기다리시라고요. 시간이 금방 넘어가. 조금만요. 아, 드리오 오빠야 고맙다린. 아, 드리오. 지금 해수욕장이네. 7년 전 직원이 뭐? 지금도 계시는구나. 7년 전 직원? 1년 전. 내 1년 왔을 때 그랬다. 그 직원이 작년에 그치. 왔던 거 기억한다고 혼자 왔다. 그때 되게 방송 키고 싶었는데 시청자랑 약속이었어. 방송 끄고 여행 갔다 오고. 아... 근데 더 우울해 죽을 뻔했지. 계시는 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나요? 다행스럽게 저희 아직 여기는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아이고야. 뭐가 떨어졌어? 내릴 때 보자. 아니, 내려서 보자. 급한 거 아니고.
서울 비 와요? 비 와요? 아 이거 고맙다. 내려요. 비 올 듯한. 전국적으로 본인들이 사는데 기상청 좀 해봐요 여러분들. 여기는 광주입니다 많은 거 있잖아. 수원은 안 옵니다 많은 거 있잖아. 전국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좀 맞아요. 삼척입니다. 아산 삼척이에요. 봄이 안 옵니다. 삼척으로 오세요. 냅둘 것 같아. 정답 되죠. 이러다가 꼭 드립 하나 나온다. 평양은 맑습니다. 뭐. 올라오지? 응? 정확하지? 와 대구는 비가 안 오는구나. 아, 강원은 비가 온대. 와 진짜? 와 해외에서 많이 다들 진짜 해외파 다들 진짜 다 다른 데서 사신다. 이렇게 다른 데 산다고 다들? 제 마음속에 사랑비가 내립니다. 사랑비가 내려와. 왜? 뒤집 보려고 했어. 실내에서 아직 골프? 응. 풀은 골프죠? 두두골은 프로한테 배우는 거예요? 네. 네. 프로 골프한테? 오, 네. 공짜로? 네. 신청해서 된 거야? 네. 방송 키고 배워? 네. 근데 동시에 배울 거 아니야? 네. 아니 시간이 달라요. 1인 1대1 레슨이야? 3대1. 3대1? 네. 우리 팀은 3대1. 그러면 네. 3명이 방송을 동시에 다 켜? 응. 와 현장 복잡하겠다. 지네끼리 모바일 키고 막 누구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있으면. 지한이가 잘 쳐. 셔리가 잘 쳐. 같은 팀이 아니어서 잘 몰라요. 아직 그 배움의 과정이 다 달라요. 지한이 얼마나 배웠어? 저는 이제 게임합니다. 어, 실내? 네. 스크린 골프. 예. 드라이버부터 퍼팅까지는 다 배웠어요. 장비 같은 거 거기서 해주고? 아, 그냥 거기서 대여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골프존 파크에서 하는데 네. 대여해주고. 오빠가 그러면 너 저 골프 장비 하나 사줄게. 아니야. 아니 골프공 하나 사줄게. 셔리가 아직 그치지 못함. 이번 뽑기 하면서 뽑은 거 있어. 가르쳐주는 게 다 달라가지고 생각이 있으시겠지. 순서대로 하는 거. 나는 근데 스크린 골프 중에서 골프 채로 치는 것보다 솔직히 나 손으로 골프공 던지는 게 비거리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스크린에? 어. 두근 두근 골프부예요. 힘들어. 도구를 이용해서 공을 친다는 건 매우 힘드니. 두두당도 있었지. 두근 두근 당구부. 응. 그것도 셔리 언니가 했어.
그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언제 끝나? 3개월이니까 7월 달에 19일에 끝나. 마지막 아, 하고 진짜? 이제 대회 날짜도 아직 안 정해졌어. 소화도 해? 응, 소화 언니는 우리 팀. 방송 몇 시에? 월요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더우겠네. 일찍 와지 1시. 그거는 코치님이 괜찮은 시간. 레슨 자기도 레슨 해야 되니까 레슨 비는 시간에 해주시고. 부두당은 셜이 우승이야? 어, 나 1등했어. 몇 점 쳐서? 그냥 계속 올라갔어. 토너먼트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결승에서 우승했어. 4부. 아, 그런 거구나. 저기 볼링도 와볼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맞아 맞아. 아프리카에서 스포츠 컨텐츠로 볼링은 스트라이킹이지, 여러분들. 언제 한번 또 스트라이킹 하실 때 불러주세요. 좋아, 좋아. 언니 볼링 잘 치어. 나, 곧 에브리즈 한 120, 30? 그냥 하우스 볼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던져서 그냥 일자로 굴리는 것 같아. 나는, 나 타라 그러면 그런 거 있다. 두근두근 비키니 대회. 많이 나가기도 하고 많이 보기도 하겠다. 많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래? 순위 매기는 거니까. 괜찮아. 조금 협박하면 다 나와. 강요하고 윽박지르면 되지. 두두비 한다 그러면은 지안이랑 셜이는 나올 거잖아. 윽박한다 그러면. 아, 너가 컨텐츠를 짜서. 그렇지. 의리가 있지. 지안이 나올 거잖아. MC 같이 보면 안 돼? 나는 자신이 없어서. 여름에 비치발리볼이야. 와, 비치발리볼 이런 거 되게 좋지. 안 돼. 셜이 나오면 또 헤드샷 날린다. 흔히 앞으로 스포츠 콘텐츠 할 때는 내가 많이 많이 지원해. 좋지. 비치발리볼 룰 혹시 아시나요? 비치에서 하는 배구야? 모래에서 하는 배구. 3대3. 일단 의상이 합격이죠. 비치발리볼은. 그치. 탑에. 아, 근데, 아, 스포츠니까. 수중발레 이런 것도 대박이야. 네가 제일 잘하는 운동이 뭐라고 생각해? 내가 제일 잘하는 거라. 제일 잘하는 운동. 나 이거만큼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 누구보다는 모르겠지만 축구 골키퍼나. 잘 막아? 어. 순발력 좋아? 그럼. 골키퍼는 그런 거나 아니면 농구 자유투? 호숫가에서 돌 던지고 돌아가지고 그거나 자전거 사이클. 지안이는? 나 잘하는 거? 어. 나 배드민턴. 와. 아, 배드민턴 잘해? 어. 좋다. 진짜? 테니스 배우고 싶어. 진짜? 나랑 같이 언니 가을에 배울 건데 같이 배우자. 그래. 두둑해. 와우. 두근두근 테니스 두둑해? 테니스는 그게 중요하지. 그래도 어? 소리 어, 뭐 이렇게 하는 거? 하아! 하아! 해외에서 나온 선배모사 아니지? 샤라포바 그렇게 하잖아. 샤라포바니 저는 빨리 지치는 편이에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은 다시 가끔 여러분들 이 오해하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방송을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왜 지쳐있지 싶은데 가만 생각해봐. 여러분들 방송 우리 오전 11시부터 했다? 여러분들
거를 잘 생각해봐. 보통 여행 가면 멍 때려요. 8시간 내내 와 이렇게 안 하고 있다고. 원래 이게 그냥 정상이야. 근데 이제 뭔가 보면 뭔가 사람이 텐션 떨어졌네 이런 얘기 하는데, 원래 이러고 있다가 보면 좋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아. 시청자분들은 이 시간에 이제 갑자기 들어오신 분들은 왜 이렇게 떨어져 있지, 테이블이 왜 이래 이러는 거지. 그래서 BJ들 중에 이동 방송은 아예 안 하는 BJ도 있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숙소 가서 킬게요. 그리고 이동할 때 그냥 쉬고, 여러분들 뭐 재밌었다, 뭐 여러분들 좀 쉬었다가 저희 오후에 킬게요, 뭐 이렇게 하는 스타일도 있지. 이게 풀로 보신 분들은 오히려 시청자분들, 팬분들은 좀 이렇게 쉬라고 하시는데, 이제 보통 텐션 지적하는 친구들은 방금 들어온 애들 뭐야 내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웃음 내놔, 재미 내놔. 그치, 재미 드리면 되는데 뭐 내 능력 부족이지 뭐. 다음번에는 이동 없는 방송해주세요. 산장에서 보내는 싫어요. 근데 나는 여행가서 산장에서 다 보내면 재미없지 않나? 산장 좋겠다. 와 진짜 어제랑 극과 극의 날씨. 그치. 나 타서 가나 했더니 여행은 진짜 날씨 운이 굉장히 중요한 건 틀림없는 일인 것 같아요. 막 3박 4일로 태국 갔는데 3일 내내 비 올 수도 있지. 나 그런 적 있었어. 나 나는 세부로 갔다 왔는데 3박 4일 갔어. 근데 3박 4일 내도록 비가 온 거야. 너무 돌아오는 그렇겠다. 비행기에서 너무 속상해서 진짜 울었어? 응. 나 때문인 것 같아. 기까지 해버려. 너무 속상할 것 같긴 해. 너무 속상했어. 그래서 특히 동남아는 더 우기를 날씨 잘 보고 가야 돼. 우리 셔리가 울음이 많구나. 눈물이. 아니야. 마지막으로 운 게 언제야? 이징이는? 지안이는? 방송하다 운 적 있어 지안아? 울컥 한 적 있는데 운 적은 아직 없는 것 같아. 1년 뭐 그래. 너는? 나? 나는 컨텐츠야. 눈물이? 응, 주기적으로. 근데 나랑 눈싸움하다 울더라. 집감성이야? 집은 한 번씩 짜줘야 돼. 드라마로 치면 약간 스토리지. 무한도전도 울 때 시청률 확 올라가잖아. 지금 숙소 가는 중이에요. 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10인용이라서 궁금하다. 근데 가보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근데 사진만 봤잖아. 만약에 좀 그렇다 하면 좀 쉬는 건데, 남자들 숙소를 따로 얻으려고 근처에,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가. 저 쿤이랑 동갑이에요. 33살 동갑입니다. 친구입니다. 다 왔네요. 1km. 바다 보이는 곳에 잡았습니다. 근데 절벽이 위에 있어요, 펜션이. 진짜로? 응. 그래서 내가 그거 때문에. 펜션 자체가 절벽 위에 있어. 우리네 인생 같지. 응, 저 봐봐. 지금 절벽 보이잖아. 들어오빠야, 나 상담이다. 뷰가 좋긴 하겠다. 근데 실장님 저 봤을 때 몇 살이라고 얘기하면 정도까지 믿어줄 수 있겠어요? 나이요? 갚는다고 치면? 응. 26? 26? 너는? 29. 지안이는? 언니? 응. 솔직하게. 난
여러분들은 방송으로 나 보면은 몇 살 같아 보여요? 이건 그 진짜 진짜 봐봐. 붙어있다 숙소가 진짜. 아니 여기 들어가지. 저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입구가 있겠지. 여기 저기 있는데 실장님. 여기 들어가야 돼. 낭만. 아니 여기 아니야. 어 들어갈 수 있다. 아 됐네. 오션 뷰? 오션 뷰. 난 동안이지. 넌 사람 그 뭐지? 몇 살로 들어봤어? 딱 최고 많은 거? 거루 친구. 몇 살이죠? 마흔 몇 살. 제일 어리게 본 거는? 나? 고3? 아 미안해. 담배 살 때 어? 진짜 민증 달라고. 아니 그거는 의무잖아. 그래, 그거 신분을 확인하기 위함이지. 아니야 어려 보인다고 다 좋은 거다. 아 진짜로? 뭐지? 어 그냥 펜션에 그냥 바다를 갖다 박아놨네 그냥. 뭔 소리야? 잘못 온 건가 실장님? 응, 저 아래로 가야 돼. 아 그래요? 가는 길이요. 아. 여기 내비도 안 찍혀요. 그러네. 입구 뭐 이정표가 없네. 근데 펜션이 여기 너무 많아가지고 내비 그냥 절벽이에요. 응. 와. 근데 벌써 또 여기 이거 아니야? 저 차 따라가야지. 저 차. 네, 여기. 펜션 200m. 저런 데서 술 먹으면 술도 안 취해. 겁나 취해요. 오바이트 졸라 합니다. 그거 믿지 마세요. 공기 좋은 데서 술 먹으면 술 안 취한다고 그러잖아. 예전에 제주도에서 바닷바람 맞으면서 여러분 했는데 다음날 목 돌아가 버려. 목 쉬어불고. 응? 진짜 여러분들 그거 믿지 마세요. 응? 그지랄 떨다가 여러분들 파도에 쓸려갑니다 진짜. 아 근데 저건 뭐야? 셜이 얼굴 뒤에 뭐 있는데? 아 이거? 응. 발이네. 쉽게 알아. 뭐가 쉽게 알아? 발이 나왔구나. 뭔가 있어 처음에. 아리샤 로로님이 별풍선 아이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100개 아리샤 로로님이 86,576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족발이네. 얼마 만에 별풍선입니까? 아유 로로야. 감사합니다. 그만 좀 놀려라. 그만 좀. 아 저 사람이야? 우리 여기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맞아? 어 여기다. 여기요? 어 맞아. 그런 바다예요? 맞아. 맞아. 이, 주차장 있잖아 저기. 민트색 문 본 것 같아.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2박 3일 마지막 여행의 마지막 숙소. 저 죄송한데 제주도라고요? 네? 제주도 여행이라고 본다고. 강원도? 아 그래요? 네. 제주도 가고 싶으세요? 제주도 파도에 실려간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야 비 온다. 와 여러분들 뒤지지 않습니까? 펜션 뒤지죠 위치. 얘들아
잘 구했지? 얘들아 이것 좀 봐라. 와, 와 이런 여기 어떻게 이거 지웠을까? 네. 네. 자기야. 안녕하세요. 출장 어디 가는 거야? 아, 거기 입, 아, 입구? 아, 카페 좋다. 와. 아침에 여기서 브런치 먹을까? 빗방울이 좋다. 빗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날에는. 어? 아, 여, 올라가는 게 아니구나. 아, 여기를 우리가 다 쓰는 거구나. 어. 바비큐 스님 저 먹고 싶어요 지금. 예예. 예. 아 고기 그러면 한우 예약했다며. 네. 그럼 취소할까요? 고기 무슨 고기 되세요? 예? 소고기. 저희는 고기가 사와야 돼. 아 고기를 사오라고요. 네. 바비큐 해주신다고. 무슨 고기 되세요? 난 또 고 고기도 해주신. 그냥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네. 맛있게. 고맙습니다. 우선 어 조졌다. 아 잘못 말했습니다. 아 혹시요 선생님. 남는 방 있나요 지금? 빈 방이 없어요. 지금 방 없다고요? 잠깐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잠깐만요. 여기서 같이 잘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저희 남는 방 없나요? 그 주변 그 사장님들한테 전화 좀 돌려주시면 안 돼요? 예, 빈 방 남자들이 잘. 거의 합방이네. 아 진정한 합방을 여기서 할 수 없으니까. 나 진짜 보자마자 어사. 네네네. 화장실 남자들 이렇게 두 개인데. 아 근데 이게 네, 네. 저희가 네. 또 예, 절대 이게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예, 예. 이렇게. 예. 근처 저 예. 근처 혹시 사장님한테 전화 한 통만만. 예예 예. 예, 예. 연락 주세요. 예. 아 여러분. 좀 쉬었다가. 아니 근데 미안한데 이거 밖에서 구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뭐냐? 보이던데? 블라인드 내려요. 아 블라인드랑 그치. 위험하진 않다. 아 위험하진 않지.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럼. 아니 근데 나 궁금한데 왜 네. 홈페이지에 10인실이라고 돼 있지? 아니, 여기서 이제 저거지 저기 이제. 아 이거 포함이구나. 아 그 이거 깔고. 바닥에서 자라고. 아 비우는 진짜 오지네. 아 이렇게 다 해서 그래 그래 얘들아 자라 좀. 화장실도 두 개네. 아 근데 일부러 아 이거밖에 없었지. 아니 근데 그냥 바닥에서 자라고요? 아 근데 여자들 불편해서 어떡해요. 아 근데 이거 무슨 스튜디오 같아. 그러니까 이거 약간 알지? 그 백화점에 가면 침대 코너에서 한번 누워볼 수 있는 거. 아 근데 이런 거 되게 잘 해놨다 여기는. 드라마 세트장 같아. 그러니까 세트장 같아. 조명도 너무 많아. 그러네. 화장실 두 개. 여기서 뭘 해야 될 것 같아. 되게 독특하다 여기. 밥솥도 있고. 아 그러게 좀 신선하게 하네. 침대 바로 옆에 부엌이 있어서 이거 참 보통 새벽에 라면 끓여 먹어야 되는데 여기 얼마죠? 여기 30만 원입니다. 사실 어제가 더 비쌌습니다. 여기 수영장이 크네요. 예? 여기 수영장이 크네요. 아 수영장 바로 앞에. 예. 바로 원하시면 예 바로. 그럼 오늘 다른 거 이거
어? 여기 내려가는 계단이 있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방 찾았어요? 네, 방이 혹시 있나요? 넓은 방에 있는 집이 한 집 있어. 그냥 우리처럼 넓어. 넓은 방 얼마? 한번 알아봐 주실래요? 그냥 두 명. 예, 왜, 예. 예, 그래도 한번 가격만 한번 알아봐 주시면. 예, 고맙습니다. 여기 계단 내려갈 수 있어요? 아니, 저까지 못 내려가지. 이제 내려가려고 줄이면 준비만 해놨어요. 오. 와, 씨. 와. 아니, 남자를 떠나서 무섭죠, 선생님. 의외로 남자분들이 더 무서워해. 약간 여기 여러분들 뭐 어떤 느낌인지 알지? 약간 여러분들 무슨 아쿠아리움 같은 거 카메라 검은색 별 존 카터님이 별풍선 101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존 카터님. 팝콘 먹고 싶다. 야구장 같은 데 샤리야, 이리 한번 와주면 안 되냐? 응? 이리 한번 와주면 안 돼? 여기 앞에만?